먼저 첫 번째 경기입니다. 청사파 나주호빌스 소속의 김주현 선수입니다. 네, 금년 나이 24세이고요. 165cm의 신장, 밭다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계준 감독의 지도를 받습니다. 이어지는 홍사파 임수정 장사. 여자 씨름의 레전드 홀핑 소속의 임수정 장사입니다. 네,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장사 75회를 한 말씀하신 대로 전설인 선수죠. 예. 리빙 레전드 임수정 장사가 입장을 마쳤습니다. 네, 설창원 감독과 여승윤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김주현 선수와 임수정 장사의 첫 번째 경기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자, 큰 산을 만난 호각이 불렸습니다. 서로 탐색전을 펼친 두 선수. 자, 임수정 선수가 키가 큽니다. 절대 중심이 따라 올라가서는 안 돼요. 네. 자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김수정 선수 배지기나 다리 기술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오른쪽으로 상대를 밀고 있는 임수정입니다. 어떤 기술이 유효할까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네, 밀어붙이는 임수정. 그러나 장애가 됐습니다. 자, 경기 시간 30초가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경기 시간이 30초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임수정 선수의 모습을 보니까 공격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주현 선수의 힘이 좋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주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연습 시간에도 삿발을 잡으면 잘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승부가 날 때까지요. 예. 과연 임수정 선배의 공격을 어떻게 받아낼지 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첫 번째 경기 30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 들배지기 시도하는 임수정. 밀어치기 성공하는 임수정.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는 임수정입니다. 자, 가볍게 들배지기로 한 판을 먼저 따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청사파 김주현 선수 중심이 자꾸 높아지는 임수정 장사를 따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 기본 자세는 좋았었는데 중심이 점점 딸려 올라갑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키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심이 김주현 선수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들배지 기술에 쉽게 당할 수가 있죠. 네. 여유 있는 표정을 지어 보였었던 네. 임수정 장사였습니다. 언니 들배지기를 봤니? 라고 표정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주현 선수와 임수정 장사의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팔을 뽑고 있는 김주현. 김주현 방사팔을 잡았으면 지금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잡채기와 배지기 좌우 연결하면서 공격을 시도를 해야 될 텐데요. 시간을 예.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김주현 선수가 조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배지기와 배지기가 들어올 거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임수정 네. 선수 막아냈던 김주현. 자, 김주현 선수의 됐습니다. 왼발이 예 네. 경기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야, 자, 주현아 봐봐. 잘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는 김계준 감독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팔을 빼는 경기 재개됐습니다. 김주현 조금씩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 임수정. 장기전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27초. 김주현 선수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경고가 주어지기 때문에 빨리 공격으로 승부를 내야 됩니다. 배지기! 자, 임수정 배지기를 성공시켜서 한 판 더 따네. 결승에 안착합니다. 역시 노련한 선수예요. 임수정 장사가 김주현 선수를 꺾고 국화급 1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아, 역시 명불허전이다 이런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네, 패설을 하고 있는 저마저도 임수정 장사의 승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김주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팔을 뺐기 때문에 먼저 공격을 시도를 했었어야 됐는데 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느린 화면인데요. 배지기 정확하게 들어갔죠. 아, 많이 아쉬워하는 김주현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지기로 한 판승을 가져갔었던 임수정 장사 이렇게 결승전에 먼저 선착했습니다. 네, 설창 감독이 상당히 좋아하네요. 네.